즉시 인수위원회에서 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 분야 5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5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뭐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더라도 그건 유권자들이, 시민분들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후보 본인 스스로도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 달 됐다고 그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치인으로서 기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없었으면 오세훈 이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없었으면 노무현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대선이 거대 양당의 박빙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예측은 빗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소한 3자 박빙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국당이 어쩌다고요? 이비케가 어쩌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